최고운전 1장 바위 위에서 책 읽는 아이 최치원은 신라 사람으로 문창고을의 사또 최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신라왕이 최충을 문창사또로 임명했을 때 그는 집에 돌아와 밥도 먹지 않고 꺽꺽 울기만 했답니다. 최충의 아내가 그 까닭을 몰라 물었지요. 사또가 되면 기뻐서 웃어야 하는데 울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최충이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들어보지 못한 모양이구려. 내 듣자 하니 문창의 옛 사또들이 하나같이 괴물에게 아내를 빼앗겼다 하오. 자그마치 그 수가 10명이 넘는다는구려. 나 또한 이 같은 병고를 당할 게 많한데 웃음이 나올 리가 있겠소. 이 말을 듣고 최충의 아내도 한 걱정하며 열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답니다. 그렇다고 어찌 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최충은 문창사또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최충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문창고을에 이르렀어요. 마침 지나가는 노인이 있기에 붙잡고 물었지요. 내가 듣자 하니 이 고을에 부임한 사또들이 하나같이 괴물에게 아내를 빼앗겼다고 하더이다. 그것이 사실이오? 노인이 대답했어요. 예, 모두 사실입니다. 그 말을 듣고 최충은 더욱더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혔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뒤에 꾀를 내었어요. 7명의 여종들에게 아내를 단단히 지키도록 한 거였지요. 그것으로도 불안해 아내 손에 붉은 실을 묶어놓았답니다. 당최 마음이 놓이질 않아 이런저런 고민 끝에 생각해낸 방법이었지요. 그런 다음에야 마음을 놓고 동원으로 나가 사또 업무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하루는 하늘에서 검은 구름이 일어나더니 하늘과 땅이 온통 캄캄해졌어요. 그뿐이 아니었지요. 바람이 무섭게 휘몰아치고 번쩍번쩍 번개가 치면서 우르릉 쾅쾅 천둥까지 울었어요. 어찌나 무서운지 최충의 아내를 지키던 여종들은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엎드렸어요. 잠시 뒤 고개를 들어보니 최충의 아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답니다. 에구머니나 세상에! 여종들은 헐레벌떡 달려가 최충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최충도 놀라움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벌벌 떨었지요. 하지만 계속 두려움에 떨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겨우겨우 정신을 차리고는 문창고을에서 장교로 일하는 이적을 불렀어요. 최충은 이적을 앞세우고 붉은 실이 사라진 곳으로 따라갔답니다. 붉은 실은 일학령이라는 높다란 고개를 넘어 깊은 바위 골짜기로 이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끝내 어느 바위 틈으로 사라져버렸지요. 최충은 그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아 아내를 부르며 통곡했답니다. 이적이 위로하며 말했어요. 여기서 통곡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 노인에게 들으니 이 바위 틈은 밤이 되면 저절로 열린다고 합니다. 동헌으로 돌아갔다가 밤이 된 뒤에 다시 이곳으로 오는 게 좋겠습니다. 최충은 그 말을 듣고 동헌으로 돌아갔다가 밤이 되어 다시 바위 골짜기로 갔습니다. 물론 이적과 함께 갔지요. 붉은 실이 사라진 바위 틈 앞에서 기다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위 틈 사이로 촛불 같은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바위 틈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최충과 이적은 바위 틈으로 들어갔지요. 그러자 드넓은 땅이
널따랗게 펼쳐져 있는데 꽃과 나무가 빽빽하고 기이한 새들이 꽃나무 가지에 가득가득 앉아 있었어요. 최충은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었지요. 그래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곳에 이런 땅이 숨겨져 있는 줄 누가 감히 짐작이나 하겠는가. 아무래도 신선들이 머무는 땅이 아닌가 싶구나. 그뿐이 아니었지요. 동쪽으로 쉰 걸음쯤 떨어진 곳에 커다란 기와집이 한 채 있었는데 어찌나 크고 웅장한지 마치 하늘나라 궁전 같았어요. 그때 기와집 안에서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최충은 몰래 기와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창문으로 안을 엿보았지요. 그런데 세상에, 금빛을 띤 돼지처럼 생긴 괴물이 아내의 무릎을 베고 누워 끄덕끄덕 졸고 있는 거였어요. 바닥에는 용무늬 돗자리가 깔려 있었지요. 또 둘레에는 십여 명의 아리따운 여인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최충은 준비해 간 약주머니를 풀었어요. 약초 한 다발을 꺼내어 후 불자 향기가 방 안으로 솔솔 들어갔지요. 최충의 아내는 약초 향기를 맡고 남편이 자기를 구하러 온 것을 알았답니다. 반가운 마음에 왈칵 눈물이 솟구쳐 올랐지요. 그때 괴물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어찌 이곳에서 사람 냄새가 나는가? 최충의 아내가 거짓으로 대답했지요. 어찌 사람 냄새가 이곳까지 이르겠습니까? 꽃 사이에 바람이 불어 향기가 방 안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괴물이 최충의 아내를 보고서 다그쳤어요. 아니, 그대 눈가에 눈물이 비치질 않소. 우는 까닭이 무엇이오? 최충의 아내가 다시 거짓으로 대답했지요. 이곳에 와 본 뒤에야 참으로 좋은 곳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랫도록 이곳에 머물지 못할까 염려되어 갑자기 눈물이 난 것입니다. 그러자 괴물이 대답했지요. 이곳은 인간 세상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이오. 그러니 슬퍼하지 마시오. 제가 인간 세상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좋은 곳에 살고 있지만 호랑이 가죽을 보면 두려워서 벌벌 떤다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난 호랑이 가죽을 두려워하지 않소. 그런데 사슴 가죽은 무섭지. 사슴 가죽을 따뜻한 물에 적셔 목 뒤에 붙이고 주문을 외우면 말 한마디 못하고 죽게 된다오. 이 말을 하고는 괴물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때 최충의 아내 눈에 번쩍 띄는 게 있었지요. 자기가 차고 있는 열쇠꾸러미 끈이었는데 그건 바로 사슴 가죽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최충의 아내는 재빨리 끈을 풀었어요. 사슴 가죽끈을 따뜻한 물에 적셔 괴물의 목 뒤에 척 붙였지요. 그러고는 주문을 외웠어요. 비소곰, 비소곰. 과연 괴물의 말은 틀리지 않았답니다. 괴물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 즉시 죽어버렸어요. 최충은 아내를 데리고 문창고을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옛 사또들의 아내 10여 명도 구해 각각 고향으로 돌려보냈지요. 그런 일이 있고 몇 달 뒤에 일이었어요. 최충의 아내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답니다. 그런데 최충은 아내를 의심했어요.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혹시 금빛을 띤 괴물의 아들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그저 의심으로 끝났으면 좋으련만 최충은 찝찝해서 아내가 낳은 아들을 바닷가에 내다 버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참 이상도 하지요. 하늘도 버려진 아이가 불쌍했던 모양이에요.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젖을 먹여 아이를 길렀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지요. 하루는 최충의 아내가 큰 마음을 먹고 남편에게 간곡히 말했어요. 당신이 의심하여 내다버린 아이는 진실로 금빛을 띤 괴물의 자식이 아니랍니다.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아이를 길러준 것이 그 증거입니다. 만약 괴물의 자식이라면 선녀들이 그런 은혜를 베풀었겠습니까? 부디 바라오건대 속히 사람들을 보내어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도록 하십시오. 최충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나도 데려오고 싶소. 그런데 처음엔 아이를 괴물의 자식이라 의심하여 내다 버려놓고 이제 와서 다시 데려온다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지 않겠소. 그러니 난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소. 최충의 아내가 나지막히 다그쳤어요. 부모가 되어 체면이 뭐가 그리 중요하답니까? 그제야 최충도 한 걸음 물러섰지요. 알았소. 그대의 뜻에 따르도록 하리다. 최충은 장교 이적에게 아이를 데려오라 일렀답니다. 이적이 몇몇 나졸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가서 아이를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찾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냥 돌아오려고 하는데 문득 어린아이의 책 읽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다 건너 작은 섬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지요. 어떤 아이가 높은 바위 위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이적과 나졸들은 즉시 바다를 건너가 바위 아래에 이르렀어요. 그 아이가 최충의 아들이라 짐작하고 이적이 말했지요. 부친께서 그대를 보고자 하시기에 우리들이 데려가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대답했어요. 부친께서는 처음에 나를 금빛을 띤 괴물의 자식이라고 의심하여 이곳에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와 나를 보고자 한다는 건 앞뒤 말이 맞지 않습니다. 모친께서 나를 잉태한 건 괴물에게 잡혀가기 훨씬 전의 일이었지요. 그럼에도 의심했으니 사람으로서 차마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만약 내가 괴물의 자식이라면 눈, 코, 귀, 입이 어찌하여 괴물을 닮지 않고 사람을 닮았단 말입니까? 자식을 의심하여 내다 버렸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가서 부친을 뵙겠습니까? 부친께서는 결코 행실이 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강제로 데려가고자 한다면 당장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겠습니다. 돌아가서 부친께 내 뜻을 그대로 전해주기 바랍니다. 그만 돌아가십시오. 이때 아이의 나이 겨우 3살이었답니다. 이처럼 아이가 강한 의지를 내비치자 이적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적은 돌아와 아이에게 들은 대로 최충에게 아뢰었어요. 최충은 진실로 후회하며 탄식했답니다. 모든 게 나의 잘못이로다. 얼마 뒤 최충은 고을 사람들 수백 명을 데리고 아이를 찾아갔어요. 최충은 아이를 위해 바닷가에 누와 대를 지어주었답니다. 누는 문과 벽이 없어 사방이 훤히 보이는 집이고 대는 흙이나 돌을 높이 쌓아 사방을 볼 수 있게 만든 곳이랍니다. 최충은 아이에게 누와 대의 이름을 직접 지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아이가 그 뜻을 받아들여 누의 이름은 경치를 바라보는 곳이란 뜻으로 망경루라고 짓고 대의 이름은 달 그림자가 머무는 곳이란 뜻으로 월영대라고 지었답니다. 최충이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며 아이에게 사과했어요. 내가 참으로 너보기가 부끄럽구나. 아이는 아버지 최충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최충은 아이에게 쇠지팡이를 하나 주고는 발길을 돌렸답니다. 그로부터 닷새가 지난 날, 하늘에서 수천 명의 선비가 월영대로 내려왔어요. 선비들은 월영대에 모여 각자 자신들이 아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지나갔지요. 아이는 나날이 글을 배워서 세상 이치를 하나하나 깨우치게 되었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월영대 아래 모래밭에 자신이 배우고 깨우친 글을 쇠지팡이로 쓰고 또 쓰곤 했는데 길이가 어린아이 키만 하던 쇠지팡이가 나중에는 닳고 달아서 거의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는 사람됨이 항상 깨끗하고 반듯했어요. 시를 지어 읊을 때는 모든 운율이 딱딱 들어맞았지요. 온 신라 땅에서 아이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었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신라의 천재 최치원이었답니다. 2장 거울을 깨뜨리고 아내를 얻다. 그 무렵 중국의 당나라 황제가 궁궐 뒤뜰에 나와서 논이는데 멀리서 시 읊는 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하도 맑고 또렷해서 황제가 옆에 있는 신하를 불러 물었답니다. 누군가 시를 읊는데 어디에서 들려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구나. 대체 어디에 사는 누가 시를 읊는지 속히 알아보도록 하라. 잠시 뒤에 신하가 아뢰기를 저 멀리 신라 땅에서 한 도령이 시를 읊는 소리라 하옵니다. 황제가 깜짝 놀라 말했지요. 아니, 신라는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그런 도령이 있더란 말이냐? 천리말리 떨어진 먼 곳에서 시를 읊는데 그 소리가 이곳까지 들리다니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도다. 이곳에서 듣기에도 일이 좋은데 가까운 곳에서 듣는다면 얼마나 황홀하겠는가. 그러고는 황제가 일렀답니다. 당나라 최고의 학사 두 사람을 서둘러 신라로 보내라고 말이에요. 왜 그랬냐고요? 그거야 두 말할 것도 없이 신라의 도령이 어느 정도로 뛰어난 사람인지 학사들을 보내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였지요. 황제의 명령을 누가 감히 거역하겠어요? 그 즉시 당나라 최고의 학사 두 사람이 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신라 땅 월영대 아래에 이르렀답니다. 그곳에 한 아이가 있는 걸 보고 당나라 학사가 다가가 물었어요. 너는 무엇을 하는 아이인고? 아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저는 신라의 최치원입니다. 내 나이 올해 몇이더냐? 세상에 온 지 여섯 해가 지났습니다. 글을 배웠느냐? 아이가 즉시 대답했어요. 글을 배우지 않고서야 어찌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와 더불어 제주를 겨루어 봄이 어떠한고?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당나라 학사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새는 연못과 나무에서 잠을 자고. 아이가 즉시 되받았어요. 선비는 달빛 아래에서 문을 두드리네. 먼저 말을 꺼낸 당나라 학사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러자 또 한 명의 당나라 학사가 앞으로 나섰지요. 물새는 떴다가 다시 물에 잠기고. 아이가 즉시 되받았지요. 산구름은 끊어졌다 다시 이어지네. 당나라 두 학사는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아이의 재주에 감탄했던 거였지요. 당나라 학사가 말했답니다. 나이 겨우 여섯 살인데도 모르는 시가 없으니 신라의 뛰어난 선비가 얼마나 많은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도다. 그러하니 더 무엇을 확인한단 말인가? 이대로 당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 말을 남기고
당나라 두 학사는 바다를 건너 돌아갔답니다. 두 학사는 돌아가서 황제에게 이렇게 아뢰었답니다. 신라에는 뛰어난 선비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사옵니다. 여섯 살 난 어린아이를 만나 재주를 겨루었는데 저희 두 사람이 감히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더 보태겠나이까? 황제가 벌컥 화를 냈어요. 바다 건너 작은 나라에 뛰어난 선비가 그리 많다고 하니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로구나. 내가 직접 시험해봐야겠다. 그러고는 하얀 솜으로 달걀을 여러 겹 싸서 돌로 된 함에 넣게 했답니다. 그 위에 쇠를 녹인 물을 부어 밖에서 함을 열지 못하도록 했지요. 그리고 사신에게 편지 한 통을 써주며 그 돌함과 함께 신라로 가져가게 했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함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알아내어 실을 지어 바치도록 해라. 그리하지 않으면 수십만 대군을 보내어 신라를 정벌할 것이다. 당나라 황제의 편지를 읽고 신라 조정은 발칵 뒤집혔지요. 돌함을 열어볼 수 있어야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알아맞힐 텐데, 그리고 그런 다음에야 실을 지울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신라왕이 신하들에게 말했지요. 함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실을 지울 수 있는 신하가 있다면 큰 상을 내리겠노라. 하지만 선뜻 나서는 신하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었지요. 수수께끼 같은 문제의 답을 풀지 못하면 당나라 대군이 신라로 쳐들어온다니 더욱 그러했답니다. 한편 바닷가 월영대에서 실을 읊던 최치원은 신라왕이 신하들에게 한 말을 바람결에 듣게 되었지요. 또한 신라의 승상 나업의 딸이 재주가 뛰어나고 행실이 바르다는 소문을 들었답니다. 최치원은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고치는 사람으로 변장한 다음 설아벌로 들어갔어요. 설아벌은 신라의 도읍으로 오늘날의 경주 지방을 말한답니다. 이윽고 최치원은 나승상댁 소술대문 앞에 이르렀어요. 최치원은 깨진 거울을 고쳐준다고 큰 소리로 떠들어댔지요. 나승상의 딸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때마침 깨진 거울이 있어 여종에게 거울 고치는 사람을 부르라고 했지요. 여종이 최치원을 불렀어요. 최치원은 거울을 받아 요리조리 만져보면서 집안을 살펴보았답니다. 그러다가 방 안에 앉아있는 나승상의 딸을 보았어요. 최치원은 나승상의 딸이 마음에 쏙 들었지요. 그래서 거울을 일부러 땅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거울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지요. 여종이 어찌할 줄을 모르고 쩔쩔매자 최치원이 말했답니다. 거울은 이미 깨졌는데 안타까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울을 깨트린 죄로 이 댁의 종이 되어 죄값을 치르고자 합니다. 여종이 이 사실을 나승상의 딸에게 말했고 나승상의 딸은 즉시 아버지에게 말했지요. 그리하여 최치원은 나승상 댁 종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최치원이 스스로 꾸민 일이었답니다. 나승상은 종이 된 최치원에게 파경노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거울을 깨트린 종이라는 뜻이었지요. 나승상은 파경노에게 양과 말을 기르는 일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세상에 참 희한한 일도 다 있지요. 파경노가 기르는 양과 말들이 하루가 다르게 튼튼하게 자라는 거였어요. 이를테면 비쩍 마른 말이 파경노에게 가면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늠름한 말로 변했지요. 나승상은 파경노가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나승상은 파경노의 재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뒷동산에 심어놓은 꽃나무들을 보살피라고 했지요. 그러자 뒷동산에 심어놓은 꽃나무들이 하루가 다르게 화사한 자태를 뽐냈어요. 나승상은 다시 한번 크게 놀랐답니다. 파경노가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는 아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하루는 나승상이 뒷동산에 나와 꽃나무들을 감상하다가 파경로에게 물었어요. 내 나이 올해 몇이며 혹 글을 배운 적은 있느냐? 파경로가 대답했지요. 나이는 이제 11살인데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글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누가 제게 글을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내가 만약 글을 배웠다면 어느 대감댁 도령보다 뛰어났을 것 같구나. 내가 보기에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파경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한편 신라 조정에서는 그때껏 수수께끼를 풀지 못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하루는 신라왕이 여러 신하들을 모아놓고 한탄했어요. 아직도 돌함 안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지어 바친 신하가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이오. 아이고, 답답하구나. 여러 신하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쩔쩔맸어요. 누구 한 사람 시원스레 나서지 못했으니 말이에요. 서로 눈치만 살필 뿐이었지요. 그때 한 신하가 아뢰었답니다. 저희 신하들 중에서 나승상의 학문이 높고 뛰어나니 이 문제를 나승상께 맡기는 게 좋겠사옵니다. 나승상이라면 함에 들어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지어 바칠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 말을 들은 신라왕은 나승상에게 명령했어요. 그대의 학문이 가장 높고 뛰어나다고 하니 다른 방법이 없구려. 그대는 하루빨리 돌함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아내고 시를 지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주오. 임금의 명령을 나승상 역시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지요. 나승상은 노력해 보겠노라 대답하고는 함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온통 눈앞이 캄캄할 뿐이었어요. 나승상 역시 뾰족한 수가 없었으니까 말이에요. 나승상은 하도 답답해서 함을 끌어안고 대성 통곡했답니다. 나승상이 서럽게 우는 소리를 듣고 파경로가 여종에게 물었어요. 승상께서 무엇 때문에 저리 통곡을 하십니까? 여종이 그 까닭을 말해주었지요. 그러자 파경로가 혼자 피식 웃었답니다. 그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 통곡할 일이냐는 듯이 말이에요. 그 즉시 여종은 나승상의 딸에게 자기가 본 파경로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눈치가 보통 빠른 여종이 아니었던 거였지요. 나승상의 딸도 파경로의 재주가 뛰어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답니다. 아버님, 파경로가 비록 어리기는 하지만 재주가 뛰어날 뿐 아니라 눈에서 신비한 기운이 뿜어 나오는 걸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파경로를 불러 함에 들어있는 물건을 알아내고 시를 짓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승상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너는 이 일이 그리 쉽게 풀릴 것으로 보이느냐? 아비를 걱정하는 마음은 고맙다마는 내 말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구나. 나승상의 딸이 말했지요. 옛말에 이르기를 비둘기가 비록 작지만은 능히 커다란 송골매를 잡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파경로의 마음속에 이 문제를 풀 열쇠가 들어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불러서 한번 물어나 보십시오. 나승상은 한 걸음 물러서고 말았어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거였지요. 오냐, 속는 셈 치고 파경로에게 물어나 보자꾸나. 그 즉시 파경로가 나승상에게 불려왔답니다. 나승상이 말했어요. 내가 만약 이 함에 들어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짓는다면 큰 상을 내려줄 뿐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 파경로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지요. 큰 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제가 원하는 걸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냐?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를 사위로 삼으시면
반드시 시를 지어 승상께 바치겠습니다. 나승상은 그 자리에서 펄쩍 뛰었어요. 어찌 종을 사위로 삼는단 말이냐?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그렇다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파경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나승상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 골치 아픈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나승상은 물론 신라 전체가 위험에 빠질 테니까요. 그래서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은 파경로를 그냥 이렇게 물러가게 할 수는 없었지요. 순간 나승상은 잔꾀를 내었답니다. 우선 내 딸아이의 얼굴을 그려서 너에게 주겠다. 내가 제대로 시를 짓는다면 그때는 반드시 사위로 삼겠노라. 이제 되었느냐? 파경로가 대답했지요. 종이에 떡을 그려놓고 온종일 바라본들 고픈 배가 부르겠습니까? 먼저 사위가 된 뒤에 시를 짓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몸이 비록 토막토막 잘린다 하더라도 시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듯 당돌하게 나오니 어쩔 수가 없었지요. 나승상은 결국 딸을 불러 의견을 물어보았어요. 나승상의 딸이 대답했지요. 아버님께서 파경로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후회하시게 될까 두렵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파경로는 함에 들어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실을 지울 수 있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그 말을 믿는다면 따르시고 믿지 않는다면 없던 일로 하십시오. 하지만 파경로가 수수께끼를 풀어낸다면 우리 집안에도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옵니까? 그러자 나승상은 마음을 굳혔답니다. 그래, 착하구나 내 딸아. 부모된 입장에서 내가 파경로와 혼인하여 두고두고 근심이 될까 안타까운 마음에 어쩔 수 없이 거절했던 것이다. 나라고 어찌 파경로의 재주를 모르겠느냐. 그러고는 부인을 불러 두 사람을 혼인시키라고 일렀어요. 그리하여 파경로로 지내던 최치원은 종의 옷을 벗고 몸을 깨끗하게 한 다음 날짜를 받아 나승상의 딸과 혼례를 치르게 되었답니다. 3장.